경기도는 국내 농업기술로는 처음으로 카타르의 식물공장 수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과 최적의 식물공장 모델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농업 생산의 패러다임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동 파종기를 사용하면 손으로 하는 것보다 10분의 1로 시간이 단축되고 식물공장 안에서는 기후변화에 상관없이 24시간 식물 재배가 가능합니다.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식물공장은 태양광과 지열 등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관건. 도는 최적의 식물공장 모델 개발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과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시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조금 좀 성공적인 모델을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냐 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나. 협약을 통해 에너지기기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산업화하기 위한 지원에도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카타르에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호응이 좋고 카타르를 넘어서서 여러 나라에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협약 체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돈은 앞으로 문화와 기초기술의 차이가 있는 만큼 면밀한 연구와 설계 단계를 거친 후 실행에 옮기는 3단계 방식을 통해 식물공장 모델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주뉴스 플러스 최창순입니다.